가구 공방이에요. 가구 쪽도 판매하고 있고 주문 제작도 받고 있고 지금처럼 홍해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 해서 국제 제작까지 하는 그런 등교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도 와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 신입사원 교육인가요? 네. 예. 교육 진행 한번 해볼게요. 원목 조명 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목 조명을 제작을 할 거고 조성기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켜보시고 불빛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오일 마감 하고 이니셜 같은 것도 새길 수가 있어요. 오늘 날짜 놓고 이니셜 뭐 이런 거 새길 수가 있는데 애사심이 너무 넘쳐서 롯데풀을 뭐 이렇게 뭐 쓰실 수도 있지만 하면서 사진 같은 거 찍고 뭐 할 저 담당자분한테 보내드리긴 할 건데 뭐 애사심이 너무 넘친다면 뭐 쓰셔도 되는데 뭐 안 쓰셔도 되고. 자, 하나는 십자 비트라고 해서 나사를 박을 때 사용하는 드릴이고 하나는 이중 길이 비트 또는 사라 길이라고 해서 목재를 이 피스를 박기 전에 폭을 뚫어주는 드릴이에요. 가로카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나오는 버튼을 누르고 뚫으려고 하면 목재가 계속 비트가 휘뚫면서 손을 팍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는 버튼을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공을 뚫어주시고 나올 때 반대로 눌러서 나와주시고 그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가장 긴 거 있죠? 긴 목재를 이렇게 D자로 먼저 만들 거예요. 붙여서 정사각형을 만들 건데 자, 여기서 옆면에다가 작은 쪽 옆면에다가 본드를 살짝 발라줄 거예요. 본드를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짝 발라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 얘가 위아래로 높이가 달라지면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한 분이서 이렇게 잡아주셔서 균형 잡아주시고 한 분이서는 이중길이 비트 들어가는 버튼을 이렇게 맞춰서 살짝 눌러주시면서 살짝 네. 너무 세게 안 눌러도 돼요. 자, 힘 조절이 살짝도 되고 세게도 되니까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살짝 일어나셔서 하실 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내 쪽으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아마 고정이 좀 용이할 겁니다. 동영상이에요. 예.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